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추워라. 아우, 겨울에서 추워 죽겠네. 아유. 아,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어이, 저 퍼런 아저씨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약간 분주해 보이는데? 아저씨, 이 밤 11시에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과일이 다 안 팔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나. 아유, 그래요? 아이, 아이, 무슨 겨울에 수박을 파니까 다 안 팔리지. 아이, 그래도 이 수박은 좀 달라. 왜, 뭐가 다른데? 이 수박은 말이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이야. 아, 근데 가장 맛있어도 수박은 겨울에 안 사요? 아니, 왜지? 하지만 뭐지?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한 명이 있지. 누구지? 그거는 바로 장신이야. 무슨 소리야? 난 안 살 거야, 수박. 그런 거 안 사. 아니, 장신은 사게 돼 있어. 왠지 알아? 왜지? 이 상황극에서 수박이 주제거든. 아, 스토리상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건가? 그런 스토리상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수박을 구매하게 돼 있어. 점점. 어쩔 수 없지. 수박을 살 건가? 아, 그러면은 수박 하나 주세요. 맛있어 보이네요. 아, 제일 맛있는 걸로 가져다 주겠어. 아, 여기 있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아, 맛있게 먹어. 많이 팔지 마세요. 아, 아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아, 빨리 집에 가서 애들이랑 여보랑 수박 먹어야겠네. 이 날씨에 수박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바둑아, 아빠 왔다. 오늘도 잘 있었고? 춥진 않았니? 아, 안 추웠다고? 그래. 아, 들어가야겠다. 여보, 딸, 우수야, 아빠 왔다. 요라, 저렇게 잘생긴 저승사자 본 적 있니? 없어요. 엄마는 저렇게 잘생긴 도깨비 본 적 있어요? 저렇게 잘생긴 도깨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여보, 딸, 나 아빠 왔어. 아이, 비켜! 나왔다고. 출근하고 퇴근했어. 아, 어쩌라고. 아, 왜 그래 나한테. 아니, 뭐야, 이거 드라마를 보고 있잖아. 드라마 이름이 도깨비? 도깨비 오빠. 이거 생방송이니까 건들지 마, 알았지? 너무 좋아. 나왔다니까, 여보, 딸. 봄수야. 아유. 내 말이 안 들리는 건가? 뭐지? 저게 저승사자면 나 그냥 잡아갔으면 좋겠다. 나왔다고, 나왔다고. TV에 빠져가지고 이거 바보 상자에서 빠져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어 둘 다. 어? 바보 상자? 바보 상자. 아, 여보. 내가 나는 오늘 정말 힘들게 또 일하고 와가지고 여보하고 딸을 생각해서 내가 수박도 사왔다고. 근데 한겨울에 수박을 사왔다고? 근데 TV에 빠져가지고 나도 안 반겨주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여보 빨리 수박을 빨리 나 썰어줘. 아, 무슨 겨울에 수박을 사왔어. 에이,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방에 가서 몰래 봐야겠다 도깨비를? 아, 근데 요루야, 아빠도 젊었을 땐 말이야 옛날에 그 공유 좀 닮았다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 아빠, 여보. 아빠. 왜? 조용히 하고 수박이나 먹어. 아빠, 왜? 그런 말 허투루도 그냥 하면 안 돼. 왜, 왜? 맞아 죽니? 내가 아빠 죽일 거거든. 그래, 그렇게 죽는 거 어려운 거야. 그리고 죽으면은 저승사자가 확 잡아간다고. 저렇게 잘생긴 저승사자가 데려가면 난 그냥 따라갈래요. 저렇게 잘생긴 저승사자 없다 세상에.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일단 수박이나 먹자고. 겨울이니까 역시 겨울엔 수박이지. 야,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아유, 시리얼 뱉어댄다니까. 아, 씻은 뱉어야 돼 역시. 여보도 빨리 씻은 뱉어. 오케이 됐다.
요리야 너 수박 안 먹어? 빨리 먹어. 먹고 있는데요. 어 다 먹었네? 요로 아닌가? 안 먹었네 아직. 어. 빨리 먹어 빨리. 투투투투투투투. 잘 먹었다. 뭐야? 요리야 빨리 씨부터 씨. 수박 씨부터 해야지. 꼬소해서 그냥 씹어 먹었는데. 그냥 씹어 먹었다고? 응. 씨를? 응. 허. 여보. 여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야, 요로 완전 큰일 났네. 수박 씨를 그냥 먹었단 말이야? 허. 수박 씨를 그냥 삼켜 먹었다고? 우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떡하지 이거? 요로야. 요로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아유 어떡하지 이거? 여보. 큰일 났네. 오늘 밤에 아무래도 저승사자가 요로를 데리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못생긴 저승사자가. 어떡하면 좋지 여보? 이거 큰일인데. 요로야.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요로야 수박을 먹을 때는 말이야 씨를 안 뱉으면 씨가 네 뱃속에 들어가서 수박이 네 뱃속에 자라가지고 요루배가 뻥 하고 터질 거야. 그 요루는 죽겠지? 아 싫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저승사자가 널 데리러 갈 거야. 아 싫어. 아유. 아유 여보 어쩌면 좋나 이거. 아유 아이 큰일이야 큰일. 아이고. 엄마 아빠지워. 어떡해. 내가 곧 죽을지도 몰라. 나 없이도 남자친구랑 행복하지. 이러고 진짜가 아닌데. 빨리 씨를 뱉어야 되는데. 안 나와. 나 어떡해. 나 진짜 죽나봐. 나 어떡해 어떡해. 아니 나 죽기 싫어. 나 아직 7살이고 결혼도 못해봤고 남자친구도 안 사귀어봤고 학교 만나줄 봤는데 벌써부터 죽어야 돼. 요리야 너 내가 토끼 인형 목이랑 인형 그 목이랑 몸통이랑 분리하기 전에 조용히 해. 배에는 수박이 있고 수박이 타려면 난 죽는다. 이 집인가? 202호. 내가 할 때가 201호지. 201호. 문이 닫혀있네? 얍! 뾰로롱! 아휴, 힘들었군. 오랜만에 사용하는 거라 그런가? 아이고. 그렇군, 이 어린 나이. 흔들흔들 일어나! 일어나세요! 흔들흔들! 엄마! 흔들흔들! 어떤 내식이야! 바로 저승사자다. 아닌데 저승사자 아닌데? 맞아! 저승사자 이렇게 못생겨 쓸 일 없어! 아 이렇게 생겼단다. 어떡하면 이렇게 못생겨 쓰고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너 오늘부터 염라대왕 옆이다. 왜요? 일단은 당신은 오늘 죽고 말았군요. 사인은 수박씨가 배에서 자라서 배가 터져 죽은 사례군요. 안타깝게도 염라대왕에 가셔야겠습니다. 아, 죽었어. 지금 여기 내가 명부를 받았거든. 나 어떻게 나 아직 7살이 가지고 못한 것도 많은데. 잠바 말고 얼른 가시죠.
왜? 저 엄마 아빠한테 인사 좀 하고 안 될까요? 그 용돈 괜찮지? 마지막 소원이라며. 들어가서 인사하고 오려. 엄마 아빠 진짜 저 수박씨 먹고 죽나봐요. 안녕히 계세요. 저 언제도 잘 하시고 토끼랑 토끼 남자친구 잘 챙겨주세요. 도록도록 에스프레소 만드는 중. 도록도록 핸드메이드 도록도록 아메리카노 도록도록. 아휴, 자 이 차를 먹도록 하세요. 저 커피 못 마시는데요. 그럴 줄 알고 초코로 탔습니다. 아, 네. 근데 저 이대로 죽기엔 너무 아까워요. 저 아직 7살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도 다닐 텐데. 운명은 자신이 고를 수 없는 겁니다. 얼른 그 차를 마시도록 하세요. 그 차는 기억을 없애주는 차입니다. 기억을 없애줘요? 이승에서 살았던 기억들을 없애주는 차죠. 안 마시면 안 돼요? 안 마시면 허공에서 매일 영혼이 된 채 이승의 기억을 가득한 묵은 채 후회로 가득 찰 겁니다. 어디로 가게 됐나요? 영혼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겁니다. 제가 가게 되면 엄마 아빠는 잘 사실까요? 그분 나름대로 살아가겠죠? 얼른 연문으로 나가세요. 저 진짜 아직 7살이고 못하게 아직 왔는데 진짜 가야 되나요? 네. 너무 가야 돼. 소리 같은데. 아, 하나 둘. 아, 졸려. 하나 둘. 어디 갔어? 하나 둘. 아, 요로로 여기도 뭐해? 뭐야? 내가 놀랐네. 왜 그래? 뭐야? 여기 어디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계단. 아니 아까부터 계속 네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빠가 나와봤지. 왜 계단 올라가고 있어? 난 계단에 올라가긴 했는데 아빠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나라야? 꿈꿨나 보네. 어? 하늘나라. 아니 뭐 왜 근데 갑자기 계단 왜 올라가고 있어? 하늘나라긴 한데 하늘나라 올라가고 있었어? 그 저승 아저씨가 막 쳐주면서 이승의 기억을 잊게 해줄 겁니다 막 하면서 막 그 먹으니까 일로 왔어 이렇게 하고 밖으로 나가니까 막 하얀 계단이 있어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긴 어디야? 여기가 천국이야? 여보 나 내가 그 드라마 애들한테 많이 보여주지 말랬지. 애가 꿈속에서도 도깨비 생각을 하잖아. 저승사자 어쩌고. 근데 요로야 너는 왜 죽었는데? 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 수박을 먹었는데 씨도 같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져서 빵하고 터져서 죽었어. 빵하고 터졌어? 그 아빠 거짓말신 거야. 안 죽어. 빵! 안 거짓말이야 죽는다고. 거짓말이야. 수박을 먹고 어떻게 빵 터지냐? 그냥 겁주려고 했던 건데 진짜 믿었네.
나 안 믿을 줄 알았지? 이봐! 그래도 하늘나라 갔었어? 응. 다시 돌아왔네. 다행이네. 그러게. 그러게. 토끼니 다시 볼 수 있어. 근데 토끼나! 근데 꿈속에서 저승사자는 잘생겼니? 아니, 못생겼어. 여러분 빨리 이따 좀 많이 이따 유치원 가야지. 빨리 빨리 이따 나와. 알았어? 네, 토끼나! 여보, 애들한테 거짓말도 못 치겠어. 다 믿어버려. 아,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런 거야. 여보랑은 다르다고. 그런 거 같아. 여보, 왜 누워? 근데 밥 차려줘야지. 어? 아, 귀찮아. 좀 이따 빨리 갔다 와. 빨리. 나 이따 출근해야 돼. 아, 컷.